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외주 커뮤니티 테크로드의 조중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조인구 대표님을 만나러 왔고요. 현재 웹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 중심의 혹은 이제 뭔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하셔서, 뭐제 주변에 이제 흔치 않게 그러니까 디자인 추구하는 그런 이제 대표님 흔치 않아서 한번 오늘 찾아뵙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대표님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소개 잠깐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인국이라고 하고요. 저는 7년차 디자이너, 그리고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프론트엔드 개발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개발을 시작한 계기가 제 디자인을 해서 이제 개발자에게 넘기면은 개발자들이 제 디자인을 많이 맞춰놔요. 그래서 저는 제 디자인을 위해서 개발을 배운 케이스고요. 요즘 뭐 점점 디자이너들이 코딩을 배우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디자이너지만 그런 프론트엔드 개발에 특화된 그런 사람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 그런 미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의 기본을 충실하기 위해서 그 해외 미국 그 아니 해외 그 미술 대학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도 잠깐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약간 한국에서의 디자인도 좋지만 약간 그런 해외에 심플하고 좀 감각적이고 그런 색감 같은 것도 되게 저는 그런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재작년에 그 밀라노에 있는 나바라는 이제 미술대학의 3학기에 다니고 왔습니다. 아, 인터뷰 오늘 감사하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